들어와서 처음 하는 국감인데요. 국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고 일종의 중간고사 보는 심정일 텐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여야 간에 막 다툼이 심하니까 네네. 국민께서는 이제 걱정이 많겠지만 어쨌든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이 금융기관의 폭리나 행포 이런 게 많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건 칭찬을 보내줘야 되겠죠. 방금 우리 홍기빈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일단 중도상환 수립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나 지나한테 사실 떼일까 봐 걱정도 하고 참 받기 민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연락도 없이 뭐 1년 안에 갚겠다 했는데 빨리 갚으면 기분 좋잖아요. 아,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이득이죠. 이득도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그럼 제가 또 어디다 돈도 굴릴 수도 있고 심지어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갚으니까 고맙다 내가 술 한잔 살게. 그럼요. 이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융기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기관이 걷어들인 중도상환 수요로 뭐 3년 만기로 했는데 뭐 1년 만에 2년 만에 이제 중간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정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 중도상환 수요가 3조 4,740억이나 됩니다. 잠깐만요. 네. 그냥 몇백억 단위가 아닙니다. 3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중도 상환 수수료로만 벌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중도 상환을 해주면 은행 입장에서 손해입니까? 아니 은행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네. 더 많은 돈이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리스크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또 최근에 고금리니까 좀 더 높은 금리 장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논리를 펼치느냐. 아니 내가 3년 동안 이자를 3%로 약정을 했는데 그것을 해약을 하면 기대했던 이자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건 뭐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아주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3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2년 만에 또는 그 중간중간에 나눠서 내면 계약 내용이 입에 대는 건 사실이죠. 첫 번째. 그다음에 기대했던 만큼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줄어들고 그걸로 더 높은 금리로 또 아니 높지 않더라도 또 빌려주면 되니까.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갑 아니면 을에게 또 뭐 이자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볼 게 없는데 보니까 0.8% 2%를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심지어 농협. 그 농민들이 이제 힘들게 돈 빌려서 이제 농산물 팔고 겨우 남은 수익으로 이자 빚이 있으면 부담되니까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빨리 갚은 거예요. 농협도 최근에 8천억이나 중도 상환수를 받았더라고요. 농협마저도. 그런데 2017년부터 3조 5천억이니까 그전까지 하면 뭐 몇십조도 되겠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 착하셔서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불평등이나 민생고가 발생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폭리를 너희들이 취하고 어려울 때 오히려 국민들 착취한다면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내주고 우리가 무슨 항의 집회나 데모 같은 거 거의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믿어주고 또 우리가 은행은 금융회사라고 안 하고 금융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민간회사인데도. 네.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명예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국회에서 이거 잘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의원을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요. 네. 강병원 의원. 네. 아니 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겠다. 그래 기대했던 이자 수익이 줄어들었고 또 뭐 일부 행정 준비했던 행정 절차가 앞당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수료는 아무리 높아도 0.3% 0.5%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내는 건데 고마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자 소득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미 이자 소득을 받았잖아요. 사실 돈 빌린 분이 한 달에 바로 갚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뭐 3년 만기 4년 만기인데 뭐 예를 들면 중간에 뭐 6개월 동안에 갑자기 좀 돈이 더 벌렸다든지 뭐 상속을 받다 그때 이제 6개월에 1년 후에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절대 수수료 0.3% 0.5% 못 넘기게 해야겠다 이제 이런 제안도 해봅니다. 제가 캠페인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거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안 해주죠. 네. 보통 기업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제가 등록금을 마구
금융감독원 네. 같은 데서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행정지도로서 최대한 그렇게 낮추는 방법도 네네. 있을 거고 그게 안 되면 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신용카드 가맹점수료도 너무 높으니까 네.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는 걸 우리가 개정해가지고 상한선을 둔 거거든요. 등록금도 너무 폭등하니까 제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장에 모든 걸 맡겨놓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자유는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건 강자의 자유이고 힘센 사람 행포의 자유거든요. 누구나 다 사회적으로 기준을 만듭니다. 그것을 부정적인 언어로 규제라고 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의 언어로 치면 그것은 꼭 필요한 보호조치요. 그다음에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장치인 거죠. 그래서 아니, 예를 들면 규제가 없으면 폐수를 네. 한강에 막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규제가 있어야 우리도 물도 마시고 살 수 있는 거죠. 예. 규제라는 단어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규제가 악마가 아니잖아요. 꼭 불필요한 규제. 규제는 풀어야겠지만. 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열받는 거. 네, 네. 그러면 자 우리 국민들 요즘에 금리가 7%까지 올라갔잖아요. 주택담보대출도 네, 네. 전세담보대출도.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겠죠. 그럼 우리 국민들께서 네. 다 갖고 있는 통장이 주택청약통장이죠. 네. 무려 2,900만 명이 가까이가 가입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금리는 너무나 황당하게 2016년부터 지금까지 1.8%로 동결돼 있다는 거 확인됐습니다. 저도 있기 때문에 참 이상하다. 이자 너무 적고 난다 느낌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도 뭐 주택청약이니까 그냥 이렇게 맡겨놓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 보통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막 등락이 있으면 어렵다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택청약이란 건 정책 네. 금융이기 때문에 네. 일반 시중 상품처럼 바로바로 반영은 안 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라도 금리가 이렇게 급상승해서 국민들한테는 7% 8% 뭐 신용대출은 10% 안팎까지 받으면서 담보대출도 7% 8%까지 받는데 정작 국민들이 예치한 105조나 되거든요. 네. 이거 서민 대부분 서민 중산층들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 이자라도 늘어나면 6개월 동안이라 이자 더 받아갖고 해약해서라도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1.8%밖에 안 되니까 아무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국감에서 나왔습니까? 예, 이번에 국감에서 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이제 밝혔는데요. 그러면 네. 이자가 옛날부터 낮았다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실제 예전에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금리가 높았더라고요. 2012년도에 4%까지 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이 연동되고 연동이 있는데 되죠, 당연히. 그동안 연동되지 않았다. 2010년부터 네. 전혀 연동을 안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주고 존중을 보내주는 그걸 오히려 악용해서 작년에만 이자 수익이 45조, 올해는 50조를 넘어갑니다. 이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열받는 일인데 코로나 네. 때문에 빌린 돈에 대해서 만기 연장 안 해주고 이자 인상 통보 다 오고 실제 알고 봤더니 이자를 예금 금리는 조금만 동결, 방금 주택청약 통장 지금 동결시키거나 조금 올리고 대출 금리는 막 올려가지고 올해 이자 수익만 50조가 이제 전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금 중도 상환 수수료, 주택청약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작용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열받는 게요. 자 그러면 국민들께서 우리 은행이라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코로나 전에는 9시부터 4시였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9시 반에서 3시 반 줄어들었어요. 지금 다 사회적 거리두기 환원됐잖아요. 네. 은행만 그대로 아직도 9시 반에서 3시 반에 영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그냥 뭐 서비스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영업시간 늘리면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직원을 더 뽑아야 된다는 논리인데 은행은 지금 사상 최대 수익이기 때문에 이럴 때 직원 좀 더 뽑으면 어떻습니까? 창구에. 아니 그리고요. 네. 점포가 줄어들고 있어요. 또 그 이야기도 같이 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네. 자, 시간은 3시 반이니까 자 이제 직장인들은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요. 3시 반까지는 일을 한참 할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직장에서 저도 직장 생활 좋아하지만 눈치 이렇게 상사 눈치 보면서 한 5시쯤에 살짝 나가서 은행 일 좀 보고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4시나 5시 때는 이제 일이 좀 마무리되는 국민. 3시 반 한참 일할 때니까 그러면 자기 사무실에서 한 3시에는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근데 가까이라도 있는 은행이 지금 최근에만 은행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만 1,112개의 은행 지점이 폐쇄됐습니다. 1,112개요? 예. 인구가 줄지 않았는데 은행 점포만. 뭐 지금 거의 인구는 그대로도 5,100만에서 200만.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저도 이렇게 길 가다 보면요. 분명히 저기 은행이 있었고 지점이 있었는데 ATM기 있었는데 없어진 경우가 종종 있어요. 버스 정류장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은행 점포들 심지어 그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웃긴 거. 은행들은 더 많은 소득을 누리려고 1층에 있던 점포를요. 2층이나 3층으로 다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 보행약자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보행약자들이나 아무래도 물론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간 걸리고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임대료를 짧게 2층이나 3층 올라가면 임대료가 절반 정도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양보한다고 쳐요. 그러나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살거나 은행을 자주 가야 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동네에서 지점이 없어지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또 만약에 금융기관이 영업이 안 돼가지고 점포를 폐쇄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자 수익이 지금 40조, 그러니까 45조, 50조로 오히려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비용은 줄이려고 하는 건데 너무 속상합니다. 이게 국민기업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실제 네. 은행을 가보면 네. 무슨 통장 하나 만들거나 하나 없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대기 시간이 네. 많이 걸리고요. 왜냐하면 창구 직원을 줄였어요. 지금 우리 금융노조, 은행노조들이 연합된 금융노조는 얼마 전에 하루 총파업인데 제가 갔었는데 네. 이분들이 실제로 은행의 공공성을 주장하세요. 예대 맞은 폭리도 비판하고 널리 안 알려지지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 은행노조들이 조금 더 적극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은행노조, 금융노조 조금 더 적극 나서주셔야 됩니다. 예대 맞은 폭리라든지 그다음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사실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건 아예 안 받거나 진짜 최소한 받게 금융노조가 은행노조들이 주장해 주면 얼마나 국민들께서 신뢰를 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사실 국민들은 잘 모를 수도 거기서도 있어요. 거기서도 네. 지점 폐쇄를 반대하시더라고요. 창구 직원들 축소를 반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래서 남은 직원들 그러면 이제 국민들 오래 기다리잖아요. 네. 남은 직원들도 4명 예를 10명이 하던 일을 6명 정도 하는 거예요. 대선 명 요즘에. 그러니까 일은 손님은 줄 서 있으니까 직원들도 노동 강도는 그러니까 노동 강도는 세고 세진 거죠. 그다음에 문제적인 많고 네.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 다 네. 대응하면서 그럼 2중, 3중으로 그렇죠. 더 힘들어지는 그래서 건데요? 창구 업무가 네. 늘어나니까 3시 반에 끝내도 실제 이분들이 직원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마무리하면 6시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직원들의 잘못은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6시에는 퇴근해야 되는 건데 직원이 줄어드니까 6시 이후에 퇴근하게 되는 거니까. 아니,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은행이? 그러니까 그동안 이것은 진보, 중도,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금융기관을 너무 잘 버릇을 잘못 들여놓은 것이고. 버릇을 잘못 들였다는 예.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우리 국민들이 흔히들 쓰는 표현, 예. 편하게 써보는 예. 거예요. 예. 국민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버릇,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금융기관이 오히려 나쁜 버릇, 나쁜 습관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자의 탐욕만 노리는 네. 그런 일종의 이제 금융기관으로서 아니라 일종의 이제 그 악덕 금융 자본회사가 횡포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국민은행하고 거래하다가 옮겨봤자 신한은행이나 뭐 하나은행 이렇게 농협이나 갈 수 있는 데 별로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선택지가. 예. 그리고 예. 물론 이제 최근에 그나마 제도적으로 일부 개선된 게 뭐 금리 인하 요구권이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거 수용률 차이가 있을까요? 은행마다. 이제 그게 공시는 돼요. 은행연합회라든지 여신전문금융협회 그다음에 예금금리 대출금리도 공시가 돼요. 중도상환수도 공시만 돼요. 공시. 아. 공시는 인하 효과는 없잖아요. 네. 비교해 준다는 건데 근데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옮겨봐야 비슷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머무르고 있는 건데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 네. 심지어 이제 동전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어려운 국민에는 돼지검통 깨가지고 동전. 아, 동전 아무 때나 가져가면 네. 안 바꿔줍니다. 동전 안 바꿔주고 동전 받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써놨어요. 11시까지 오셔야 되고 네네. 분류해서 오래요. 아, 동전 분류. 아니, 우리 국민들 돼지검통 이거 어떻게 분류합니까? 옛날에 동전 분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없앴는 모양이에요. 네. 그 동전 분류기 아시잖아요. 탁 네네, 하는 거. 네네. 그것도 없앤 모양이에요. 비용된다고. 하고 진짜 안 내면 그렇게 되겠다니까. 아마 지금 우리 저기 애청자들께서 다 많은 공감이 11시까지만 바꿔주고 낮엔 바쁘니까 그 다음에 분류해서 오세요. 근데 그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또 낮에는 장사하고 오후에 가서 아침 점심 장사 오후에 가서 동전 좀 찾으러 갔는데 오후에는 동전 아예 분류도 안 해줘 동전 업무 교환 업무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은행마다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도 붙여놓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아니 그리고 이 동전은 약간 공공에서 되어 있는 게 1년에 한국은행이 동전을 만드는 데만 250억 예산을 씁니다. 네. 동전이 모자라니까 네네.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은 잃어버리기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동전은 네. 은행이 많이 회수하고 회수하면 회수할수록
동전 찍어낸 예산도 줄여들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이건 정부나 금감을 해서 동전 교환은 뭐 요즘 국민 힘드니까 대지엄통 깨갖고 올 것이다. 그거 잘 받아줘라. 그러면 예산도 줄어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예산은 1조를 넘게 쓰면서 서민 예산 확확 줄어들면서 금리 인상, 중도 상한 수수료 이런 건 방치하고 있으면 국민들은 도저히 못 살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은행 얘기해봤습니다. 심각합니다. 예. 정부가 나서야 되고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저희들 또 발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